가요계 성인 노래 대표 주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올해 크리스마스 아찔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부하 걸맞이 할수 있는 화끈한 콘서트, 그 현장에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섹시한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대한민국 걸그룹 사상 최초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섹시한 콘서트는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26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야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언니들 앞에서 뭐 아직은 멀었죠. 어느덧 26살이 된 가인의 변신이 기대되는 부하걸만의 핫한 콘서트. 투나잇 37.2도씨가 팬들의 함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블랙 의상에 골드 스팽글이 화려하게 장식된 재킷, 가터벨트가 떠오르는 스타킹까지 섹시한 의상을 맞춰 입은 부하걸 멤버들. 새롭게 편곡된 러브에 맞춰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무대는 캔디맨으로 이어졌습니다. 섹시함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콘서트. 진짜 파격적인 무대는 이제부터입니다. 골드 스팽글 재킷을 벗어 던진 브라걸 멤버들은 재킷 속에 숨겨둔 란제리 룩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무디 나이트에 맞춰 무대 의상만큼이나 수위 높은 안무로 객석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섹시한 의상을 입고 부르는 부하걸의 발라드는 한여름밤의 꿈만큼이나 매혹적이었는데요. 걸그룹 콘서트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콘서트. 이들은 유혹, 욕망, 배신, 복수라는 네 가지 테마에 맞춰 멤버별 솔로 무대에서부터 부하걸의 대표곡까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매력적인 무대를 연이어 선보였는데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투나잇 37.2도시는 내년 초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